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메기떡입니다. 제주도에서 왔고요.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께서 또 친히 떡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제가 떡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야, 떡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귀한 선물입니다. 열어볼까요? 아우, 차가워. 아주 차게 해서 배달을 했네요. 아, 이게 뜻이, 떡이 상한다고. 아주 스펙 성능이 대단합니다. 와, 이 우리 집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와, 이 아이스팩인데, 와, 정말 차갑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종류가 많네요. 색깔이 다 다른데. 이건 검은색. 가운데 것도 다르네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야, 이거는 온갖 곡물이 다 들어가 있네. 먼저, 요거,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곡물이 너무 많아요. 호박씨도 들어가 있고요. 와, 이 땅콩도 들어가 있고. 확실히 곡물이 많다 보니까 이 씹히는 감, 저작감이 아주 좋아요. 제가 오메기가 뭔가 잘 몰랐거든요. 제주도 특산품으로 오메기 떡, 오메기 술, 이거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오메기가 과연 뭔가 싶어서 구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오메기는 첫째, 차조를 의미한다. 차조가 뭐냐면, 우리 조조죠. 조는 매조하고 차조가 있는데요. 보통 재래적으로, 뭐, 매조는 노란 좁쌀, 노란 조를 말하고, 차조는 아주 녹색, 녹색 중에서도 아주 진한 녹색의 조를 얘기한다. 그리고 차조는 뭐 말씀 그대로 찰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매조하고 차조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색깔로 구분한다 그런데, 색깔이 노란색이더라도 찰기가 있는 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래종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그 재래종 조 안에 매조하고 차조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조하고 차조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 2013년도인가요? 농촌진흥청에서 매조와 차조의 구분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아밀로스 함량이다. 아밀로스 함량이 19% 이상 되면은 매조고, 그 이하 되면 차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밀로스 함량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아밀로스 함량을 재볼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조의 색깔은 이제 진한 녹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진한 녹색이 보이시죠? 이게 차조라는 거죠. 조의 재배 면적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조를 많이 재배했어요. 특히 경상남북도, 그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를 했고, 물론 제주도에도 많이 재배했고요. 그러던 것이 막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죠. 심지어는 조의 재배 면적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꺾이고 했는데, 제주도는 이 차조에 대한 재배를 꾸준히 해왔고요.
심지어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차조에 대한 품종도 개발하고요. 품종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메기 떡, 오메기 술, 이런 상품도 개발하고요.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차조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오메기 떡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그런 잡곡류들 이런 것들이 조, 수수, 귀리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재배 면적을 찾기가 힘들죠. 일부 시골에서는 군데군데 조금씩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잡곡류에다가 전부 쌀자를 붙였어요. 예를 들면 조를 가지고 우리가 좁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수도 우리가 수수쌀이라고 했고요. 기장도 기장쌀이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보리. 보리도 우리는 보리라 안 하고 보리쌀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떤 쌀에 대한 귀중함. 과거에는 쌀을 못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쌀이 그만큼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곡물 뒤에다가 쌀자를 붙인 거야. 보리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심지어는 그 꽃나무 있죠. 그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그것도 쌀자 들어가죠. 그꽃 모양이 마치 쌀처럼 생겼다 해서 이팝나무, 그리고 조팝나무도 있죠. 전부 쌀과 연관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맛도 있지만, 방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세네갈 있을 때, 라마단 기간이었거든요. 한달 동안 파스팅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이 되는데요. 저도 그때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금식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해가 비치는 동안만 금식이고요. 그래도 그 뜨거운 사막 대양표 때 엄청 이제 배가 고파요. 금식하면. 그때 이걸 가지고 갔으면 몰래 숨어서 하나씩 먹고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나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기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곡식 자체가 조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전부 합원과잖아요. 결국은 이 합원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같은 그 패밀리라는 거죠. 같은 가족이니까 다 이게 벽과예요. 벽과. 그래서 아마 뒤에 쌀자가 붙지 않았나? 이거는 새로운 건데? 이거는 이 파츠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맛있는데요?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제가 떡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떡 선물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를 한번 뿌려보고요. 다음은 파슬리. 파슬리. 제가 여기에 아파트 베란다에 어떤 채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파슬리로 정했어요. 한 번도 제가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올라오나? 이 과연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려고. 이게 파슬리 종자입니다. 야, 이거는 뭐 자꾸 좋네. 다음은 고수. 고수는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고수 종자는 의외로 아주 크네요. 여기는 우리 아파트 베란다인데요. 보시면 여기 비둘기똥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쫓아내고 청소하고 해도 비둘기가 끈적이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 비둘기똥을 그냥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탭이고 여기도 탭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얘도 탭이에요. 탭이 계속 탭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작은 새치로 펄 박스에 새싹이 싹 올라오고 있죠. 얘들은 누굴까요? 잘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쁘게 올라온다. 멋지네요. 아주 쌍떡 입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데요. 아, 이게 한 달 안에 좀 클 수 있을까요? 이게 제법 크면은 우리 정모 때 이거를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근데 클 수 있을까? 잘 커줘야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 커야 된다.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게 하고요.